Oh ya.오늘 칼로스님 왜 이렇게 과격하지? 저런 친구는 아니었는데. 오늘 돌진적이네. 저는 핸들이야 이상하던데. 전 그래서 핸들 계속 맨날 맞춰주는데. 아이고, 맥나리 세팅 쓸만하네. 어우씨, 오랜만에. 뭐 이렇게 오랜만에 하니까 가면 되겠네. 최속이 낮아서 세팅이 진짜 안정적이네요. 진짜 내가 세팅한 거라 그런지 되게 안정적이네. 나중에 카페 올려놔야 되겠다. 세팅이 진짜 무난해요. 진짜 안정적으로 세팅 잡아놔서 극단적이죠. 코너도 잘 챙기고 이 정도 랩타임 정도 타야지 한숨 치고. 그렇게 느린 랩타임도 아니고. 일단 추월이 잘 안 당해. 내 스타일이야, 내 스타일. 완전. 그러니까 배틀에 자신 있으면 해도 되는 세팅. 운영에 자신 있으면 해도 되는 세팅이라 그러나. 근데 그 대신 커스 사용을 잘해야 돼요. 이거는 배틀할 때 커스를 잘 사용해야 될 거야. 페랩은 못 달 수 있어. 느린 세팅이기 때문에.
그렇다고 코너가 좋은 세팅도 아니고 직선 가속도 위주로 세팅이라서 진짜 완전 디펜스 세팅이라고 하구나. 상대방 골탕법인 세팅인 것 같다. 확실한 거는 기원은 조금 바꿀 필요가 있겠다. 조금 더 타이트하게 기어비를 찾을 필요 없겠네요. 지금은 맥라렌 그 커리어 세팅이라서 어제 말이지 상당히 좀 널널해요. 기어비가 좀 타이트하게 안 잡혀놔서 기어비가 상당히 널널해. 그만큼 기어비가 널널하면 그만큼 좀 더 기어 변속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른 차들에 비해서 손해가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손에 막 그 차에 맞게 다시 한번 재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 거고, 기어비 같은 경우는 운전이 쉽다고 해서 그게 빠르다는 거는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실히 실수할 거는 줄어들긴 하는데 그렇네요. 어쨌든 3등 괜찮네.